초반은 웬만하면 초반이 쉬우니까 피를 잃으면 안 되는데. 어, 야! 와, 싱커 너. 아슬아슬하게. 어, 봤어? 이 정도는 해야지. 게임을 이렇게 스릴 있게 즐겨야 돼. 어, 스릴 있게. 최고의 게임입니다. 진짜 안 맞은 게 신기하네. 원더테일. 어. 어, 멋졌대. 아! 아, 그렇지만 또. 아! 아! 안 돼. 뭐, 아이템. 아, 가야겠다.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.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런 거예요. 나아졌어. 그 방금 입에서 낸 소리 아니죠? 엉덩이로. 아! 아이고, 이거 이런 건 아직 익숙하진 않으시네. 어. 거의 대부분이 안 맞고 깨요, 다들? 아니요, 안 맞는 것까지는 아니고, 안 맞는 건 이제 조금 한 사람. 와, 이거 진짜. 이제 안 맞는 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안 맞는 거고. 본인 게임 한번 인증합시다. 그런 걸 또 합니까? 이 부분 오늘 영상 한번 올리면 안 됩니까? 내일 한번 올리면 안 됩니까, 뱅치님? 언더테일 환불했습니다. 그러실 분이 아닌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있어. 아! 아, 안 눌러졌어, 진짜. 지금 체력을 먹어야 되나? 어, 괴물사탕 하나 먹읍시다. 괴사. 이게 뭐, 괴사? 어, 나쁘지 않아요, 이 정도면. 이거 목소리 어떻게 따라해? 사람들이 날 진짜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지? 예, 그런 식이에요. 어. 앞으로 솔직히 파피루스 마무리할 때 더빙 맡겨도 되겠다. 난 약간 좀 연습해야 돼. 아니 지금 피하지 말고. 하나, 하, 아, 어, 아이고, 아, 까비, 어, 아.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자체 만족합니다. 어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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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아, 까비. 왜 맞는 쳐맞는 순간에 왜 이게 렉이 걸리지? 더 어째 타격감이 있거든요. 그런 게 아니라. 아, 괴물사탕 하나 먹읍시다. 안 되겠네요. 아, 이제 먹으면 안 되는데. 너를 잡고 놔줄 것 같지가 않아. 가만히 점프, 가만히 점프, 가만히 점프, 가만히 점프, 가만히 점프. 좋았어. 야스. 야스. 피루스 부분이 난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근데 아 망했어. 피루스가 좀 어렵긴 하죠. 우선 그래도 보스니까. 다른 보스에 비해서 좀 어렵다 해야 되나? 약간 좀 마무님 이거 우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. 아이고. 아, 이제 그 자리에서 뛰고 앞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네. 차라리 지나가. 아이템이 또 얻을 수 있겠어요? 지금? 안 될 것 같으면은 신 한번 먹고. 아니야, 할 수 있어. 지금 해야 될 때잖아. 불안한데. 조용히 해, 할 수 있어. 두 대 맞으면 끝이니까. 조용히 할 수 있어. 이건 되겠다, 이건 되겠다. 야! 언더! 그렇지. 한 번 더? 아, 아니야, 다음 건 어려울 수도 있어. 아이템 먹읍시다. 네, 먹어요. 안전빵으로 합시다. 여기까지 왔는데. 그깟 돈 아까워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? 그래. 아, 역시 이거였어. 이건 진짜 썼어야 됐어. 스길스! 한 개 더 버틸 수 있었는데? 괜찮아. 내 마음이 편안한 거랑 저거랑은 다르지. 아니 저기 아! 채팅창 보지 마세요. 예! 저기요 여러분들, 채팅창에서 누가 세다 아니다 이런 거 제발 토론하지 마세요. 그거 스포일러입니다. 야, 토론 다 강퇴하니까 조져. 뱅츠님 알아서 조져. 자, 네. 승인 땅. 자, 여기까지만 경고. 마지막 경고. 진짜 그거에 더 이상 토론하지 마세요. 아니 경고하지 말고 강퇴해. 그냥 보내. 나 그런 거 봐준 사람 아니야. 왜냐면 채팅창이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.
나중에 또 보시는 분들이나 또 채팅 치시는 분들도 그게 결국 BJ가 자비를 베푸는 게 결코 좋지가 않더라고요. 차라리 내가 한번 싸가지 없다 욕먹는 게 나. 채팅 비를 올려야겠다. 자자자자자자. 제발 제발 제발. 자, 네, 꺼져 꺼져 오지마 꺼져버려. 나이스. 들리냐? 그 뼈다귀 좀 그만 뜯어. 야 어디 가는 거야? 한 번 더 올지도 몰라. 조심해야 돼. 이제 한 60% 온 거 같은데 이 정도면? 뭘요? 게임을요? 이 파피루스. 아 다 깬 거예요 이제 거의. 그래요?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인데 어렵나요? 조금 어렵습니다. 마무님이 무조건 3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. 오케이 그러면 신화번 신화번 갑시다. 신화번 갑시다. 어쩔 수 없어. 여기 완전 평범한 공격이야. 아 엄청 어렵나 보다. 연속 보통 뼈다귀 한 대. 네. 두 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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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저거 왜 맞아? 야! 쓰기 잘했어. 쓰기 잘했어. 쓰기 잘했어. 자 화살표 방향키 위로. 맞지. 뭐 또 있어? 아! 혹시 모르니까 왠지 무섭다. 나는 나르겠어. 없는 게 확실하네. 그래, 네가 다리를 떠는 게 신발을 신고 있어도 보인다고. 그러므로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노라. 널 봐줄게 인간. 지금이 내 자비를 받아들일 기회야. 아, 예전이 없어. 공격 한 번에서 목 뽑아버렸죠. 여기서 다시 한번 공격? 목은 그만 뽑고. 그럼 안 되지. 그럼 진짜 다시 하는데 완전 짜증나서 못 해먹지. 혹시 트랜스포머 3 보셨어요? 몰라 기억도 안 나. 보긴 봤어요. 보긴 봤어. 아, 그 마지막에 옵티머스 프라임이 메가트론 머리 잡고서 척 주뼈까지 다 보내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? 아 기억나는 것 같아. 그거 되는 거예요. 왜 잔인하게 하세요? 아니 실제 영화에서 나온 거를 어떻게 해요 그럼? 내가 이제 뼈를 뭐 뽑았어요? 못 뽑았잖아요. 두 개 골 박살냈잖아요 그때. 그랬나? 예. 미안합니다. 누구 죽이는데 익숙해서 일리 나 기억하지 않아. 뇨 왜 여기서 왜 요호호라고 하지? 이거 부륵 대사 아닙니까? 원피스? 뇨 허허허허 그런 것 같아. 약간 그 부록 대사. 나는 너처럼 나약한 녀석도 막을 수 없구나. 언다인이 나에게 실망할 거야. 나는 절대 왕실군이 돼 들어갈 수 없을 거야. 그리고 내 친구 손을 계속 그대로겠지. 뭐라고 말할까? 정말 한심하군. 추천합니까? 진짜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. 이제 친구 한번 대줍시다. 정말? 네가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? 해피엔딩 가자. 그렇다면 아니, 그 어떻게든 상관없었어요 근데. 아 그래요? 내 생각엔 네. 네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군. 와우 나 친구가 생겼어. 누가 알았겠어. 친구를 만들기 위해선 끔찍한 퍼즐을 풀게 하고 싸워야 했다니 말이야. 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인간.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몸이 허락해주지. 그리고 지상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겠다. 나보고 조피래 조피. 동굴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앞으로 나가. 그리고 수도에 다다르면 결계를 건너. 그게 우리 모두를 지하세계에 묶어두고 있는 마법봉인이야. 어떤 것이든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가는 것은 안 돼. 강한 영혼을 지닌 사람을 제외하곤 말이야. 바로 너처럼. 그래서 왕은 인간을 원하고 있는 거야. 왕은 영혼의 힘으로 결계를 열고 싶어해. 그렇게만 된다면 괴물들은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. 아 깜빡했고 말 못할 뻔했군. 출구로 가려면 너는 바로 왕의 성을 지나가야 해. 모든 괴물들의 왕. 그는
그냥 만만한 덜뭉치 덩어리야. 뭐야?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? 아니, 좋아하지. 아니 지가 왕실 근위대까지 간다는 놈이 왕보고 그냥 야, 만만한 털뭉치라고 그럴 수가 있어? 그렇게 말하면 솔직히 마무님이 목을 안 뽑아도 그냥 왕이 참수시키는 거 아닙니까? 그치 응당이지. 참수형이요. 야 중국에서 그랬대잖아. 그 왜요? 뭐야 그 황제 그 뭐야 뭐라고 하냐 걔네 뭐 정치하는 방? 거기서 안경 닦았다가 저 참수됐대. 그 언제적 시대예요? 몰라. 그냥 네가 이렇게 실례합니다 드림워씨 집에 가도 되나요? 라고 하기만 하면 아마 알아서 널 결계까지 데려다 줄걸. 아무튼 작담은 각설하고 나는 집에서 멋진 친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을게. 언제든지 놀러올 수 있도록. 뭐야 저거. 허공답보. 기분 갑시다. 엄청 좁은가 보다.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파피루스 성대모사에서 이렇습니다 지금. 여러분 그리고 저도 좀 바라봐 주십시오 진짜. 예, 이제 좀 있으면 마무님이 활약할 아닌가? 자 유튜브도 말이야 거의 뱅츠님 댓글이 80%야. 죄송합니다. 아니 그 요번에 더빙 같이 한 거는 솔직히 마무님을 더 좋아하던데. 가스터도 그렇고 블루키도 그렇고. 그래서 내가 어저께 리플 다 달았잖아. 아 오늘 거? 오늘 거는 아직 다 못 달았어. 아 예. 진짜 여러분 나도 좀 바라봐. 저희 센전트 밟으셔야죠. 뭐? 직업이 두 개인 사람 본 적 없어? 있지 유튜버랑 BJ. 하나 더 있어. 뭡니까? 이제 PD 다음 판. 아 쓰리잡? 쓰리잡. 그래도 직업이 두 개라는 건 쉬는 시간도 두 배란 뜻이지. 개 같은 놈이. 그리비 식당에 갈 건데 너도 갈래? 갑시다. 갑시다. 전 그렇다면 내일은 잠시 손 떼야겠네. 아 얘가 여기서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나오네 이제. 이쪽이야 내가 지름길을 알지. 자기 동생을 이제 살려서 그런가 보다. 그죠. 괜찮은 지름길이지? 여기 응? 점점 늡니까? 여기 애들? 아니에요. 많으니까 좋다. 에이 모두들 월 센즈 월 센즈 월월 반갑소 센즈. 안녕 센즈. 센즈는 뭐야? 에이 센즈 너 몇 분 전에 여기 아침 먹으러 왔었지 않아? 아니야 적어도 30분 전에는 아침 먹은 적 없어. 쟤 할아버지 아니야 쟤? 그냥 쟤 입만 뻐끔뻐끔 대고 있는 거 말하는 건 센즈입니다. 아마 브런치를 생각하고 있나 본데? 여기 편히 앉으라고. 이런 앉는 자리는 조심해야지. 가끔 이상한 놈들이 자리에 방귀 쿠션을 놔두곤 하거든. 진짜 끔찍하다. 어쨌든 주문하자. 그래 저 왼쪽에 있는 저 할아버지 같은 물고기 있잖아. 예. 쟤는 뭐 비주얼 없겠지만 쟤 나오면 제가 할게요. 아 예. 앞으로 아마 나올 일 없을 겁니다. 아, 뭐 먹을래? 뭐 먹을까요? 햄버거? 햄버거가 낫지 않을까? 그거 좋은데? 햄버거 먹고 싶다. 아, 그러게. 아. 그리비, 햄버거 두 개 주문할게. 아, 햄버거에 치즈 스틱 먹고 싶어. 아, 라면 끓여 먹고 싶다. 나 라면 3끼 동안 먹어봤는데. 그래도 먹고 싶죠. 그래, 그래서 네 생각에? 전혀 안 먹고 싶은데. 내 동생은 어때? 별로. 별로. 이봐 친구 비꼬는 건 재미없어. 알겠어? 아 잠깐만 무조건 칭찬해줄 거야. 돈 내려갈 아니야, 수도 있는데. 괜찮아. 내 동생은 진짜 스타야. 걔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보초율도 하고 말이지. 약간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게으르다고 핀잔주는 사람 있는 건 좋은 거야. 자기도 게으른 거 안 해? 게으른 게 고쳐지진 않겠지만 말이야. 음식이 나왔네. 햄버거다! 케첩 좀 뿌릴래? 햄버거에 케첩을? 그니까 얘 감자튀김 시킨 거 아니야? 아니 햄버거인데. 내 거에? 네. 나는 무조건 케첩 사랑해. 아 그렇습니까? 뼛속까지 식욕이 넘치는구만.
내가 그 케찹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미국식 케찹 있잖아. 코스트코 사가지고 막 진짜 정말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맥도날드 가면 그 주는 그 케찹 있잖아요. 엄청 강한 거 맛. 그거 아, 있잖아. 예. 그 지금 보시는 모니터가 몇 인치시죠? 저 이거 아 헤인즈 맞아 헤인즈. 예. 이 집 한 4인치 됩니까? 이거 27인치인가 그럴걸요? 27인치면은 3분의 1만한 거 케찹. 아 그렇습니까? 진짜 냉장고 딱 꺼내가지고 막 외국 가면은 막 우유도 막 통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따라 먹는 거 알지? 그런 아, 따라 마시세요? 아니지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... 그런 케찹을 딱 꺼내가지고 에이. 그냥 엄청나게 큰 거를 내 방에 갖고 와가지고 혼자 케찹 탁 짜가지고 감자튀김 그냥. 저는 그 신라면 하나 끓여서 라면 면만 따로 빼놓고 케찹을 뿌리거든요. 그런 짓 하지 마 앞으로. 그건 아, 케찹에 맛있어요. 대한 모욕이야. 맛있어요. 케찹은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 돼, 뱅춘이. 아, 맛있던데? 아니야, 케찹은 절대 아니야. 그렇게 먹었다면 차라리 스파게티면 내가 이해하기 있어. 알겠습니다. 너는 케첩을 찍었다. 마개가 떨어져 너의 음식에 케첩이 부어져 버렸다. 어이구. 마무님이 왜 하세요. 아니야. 에 됐어. 그냥 내 거 먹어. 어차피 별로 배 안 고파. 아 진짜 어이쿠한 거야. 아. 케찹을 저렇게 쏟았다면. 케찹이 아깝지. 어찌됐건 바피루스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건 알아도. 진짜 열심히 근위병이 되려고 한단 말이야. 한 번은 근위 대장의 집으로 찾아가서 자기를 넣어달라고 사정했지. 당연히 대장은 문을 닫아버렸어. 새벽이었거든. 새벽에 왜 찾아가? 혹시 아 아니다. 근데 다음날 파피루스가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본 거야. 그 집념을 보고 대장은 전사 훈련을 시켜주기로 했어. 그건 아직 현재 진행 중이야. 아 그러면 될 수도 있겠네 걔. 아 맞다. 물어보려고 했던 게 있는데. 뭐지 무섭다. 말하는 꽃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? 몰라. 아, 그 처음에 있지. 플라위. 그래, 전부 알고 있구나. 제일 무서운 놈이잖아. 메아리 꽃. 습지 전체에 퍼져 있지. 뭔가를 말해주면 그걸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.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? 글쎄, 어느 날 파피루스가 재밌는 걸 말해주더라고. 가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꽃 한 송이가 나타나서 속삭인대. 아첨, 조언, 응원, 예언도. 이상하지, 안 그래? 누가 메아리 꽃으로 걔한테 장난치나 봐. 잘 좀 봐줘, 알겠어? 고마워. 아, 무섭네. 그래, 참 긴 휴식이었네. 날 이렇게 오래 땡땡이 치게 하더니. 아 그러고 보니 나 완전 빈털털인데 돈 좀 대신 이런 내줄래? 싸가지 없는 망골드면 돼. 어떻게 할까요? 맘대로 하세요. 아니 망골드 응이라고 하면 망합니까? 아이 상관없어. 그치? 그런 거 너무 중 크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. 아 장난이야. 그리비 외상으로 달아줘. 아 그래서 뱅츠님이 나한테 더빙 이 장면을 같이 하자 그랬구나. 여기요? 뭐 그랬나? 아니다 내가 다른 영상을 봤나 보다. 미안해요. 염탐했어. 넉벅. 제 거요? 넉거. 뭔가 말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네. 아 센즈 알바는 만화? 그거 보셨구나. 내가 사실 네. 좀 많이 못할까봐 유튜버분들한테 아... 욕먹을까봐 몰래 하나씩 항상 보거든. 아, 순간적으로 그거 하다가 더빙하니까 우리끼리 찍은 영상인 줄 알았어. 아 케찹 조졌네 이거. 케찹 찍은 거 봐 이거. 근데 개빡치겠다 그립이. 음식 네 가지고 왔는데 한 입도 안 먹었어요. 거기다 케찹을 이 정도 부었다라는 거는 이것도 진짜 엄청난 저거지. 그러니까. 돈이지. 그 감자튀김 먹을 때 네. 나지 말고 기본 먹을 때 네. 케찹 어느 정도 쓰십니까? 저는 그냥 거기서 주는 케찹 있으면 거기서 아니, 주는 케찹 용으로
저는 만약에 그 케첩 봉지 하나 주면 한 두 개 정도 더 달라고 합니다. 아, 그 정도 넉넉하세요? 좀 살짝 부족한데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. 어, 난 일곱 개 정도 써. 아, 그 정도면 아주 그냥 무조건 찍어 먹는데 그냥 아주 그 따라 올라오죠 케첩이. 그래서 내가 있잖아, 그게 좀 미안해가지고 내가 케첩을 통으로 샀잖아. 엄청나게 뿌려봐. 내 케첩 통도 진짜 거의 밥그릇만 한 거 있지. 거기다가 이렇게 싹 돌려 짜 그냥. 어. 아, 씨 이거 한번 인증하고 싶다. 유튜브에 사진 한번 올리고 싶네. 다음에 같이 감자튀김 먹방이나 하죠. 실제로 만나면은 무조건 우리 저기 갑시다. 맥도날드. 아, 예, 그러죠. 만나서 간다는 게. 센터 말고세요. 그래, 날 다시 보러 왔구나. 아, 여기서 진짜 개 힘들겠다. 정말로 진지했었나 보구나. 널 정말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야겠군. 내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는 곳이야. 오, 빨라 빨라 빨라. 야, 가자. 어디로 가는가? 어,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다. 평소에도. 뭐야, 씨. 뭐야? 우리 집. 진짜 멍청한 것 같다. 멍청. 그래도 착하니까. 멍청하면 좀 착해 보이잖아. 여기 있는 거 다 하나하나씩 보셔도 돼요. 좀 나중에 더빙할 때 도움이 될 것도 있고. 이건 내 형의 애완돌이야. 늘 먹이 주는 걸 잊어버리더군. 그래서 이걸 돌보는 건 언제나 내 몫이지. 에, 돌한테 먹이를 준다고? 그쵸. 바위가 설탕가루로 덮여있다. 설탕을 주나 보네. 네, 이거 좀 개인적인 얘긴데요. 네. 그 저기 언더테일 갤러리 있잖아요. 거기서 사람들이 막 대회를 열고 그래요. 상품을 걸고. 근데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저거 애완돌 있죠. 네. 애완돌 잘 기르는 사람한테 상품을 준대요. 그래서 아. 제가 잠깐 기획을 했어요. 그래 나 이거 동영상으로 문 열고 집 열고 들어가서 애완돌아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걔한테 설탕을 주는 거예요. 근데 실수로 소금을 줬어. 그럼 얘가 뒤져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안 돼! 이러면서 그냥 막 심폐소생술 하면서 안 되잖아! 하면서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. 쪽팔려서 못하겠더라고요. 아, 못해서 기획만 한 거야? 기획만 했죠. 저 안 하기 잘했어. 끔찍하다 진짜. 나 그랬으면 나 진짜 조금 네. 같이 안 했을 거야.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. 나도 물생활 하잖아. 안 좋은 거 아닌 거 알지? 물생활? 뭐예요 물생활이? 모릅니다. 물생활이 물고기 키우는 사람 물생활 한다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안 좋은 영혼에 물질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쓰면 바로 그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러면 좀 그러시면 안 되겠고. 제가 물생활을 하는데 그 해수어를 키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소금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 안에다가. 네.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전에 카페에다 글을 봤어. 그때 물고기들이 동동 뜬 사진을 올려. 그 다음에 자기가 실수로 설탕을 부었대. 그 추가적으로 이게 한 30% 정도 환수해 주는데 설탕물을 안 넣고 아니 소금물을 안 넣고 설탕물을 넣었다는 거야. 그래도 애들이 좀 달달하게 죽었네. 그래서 근데 이거랑 똑같아. 뭔가 좀 비슷한 내용이죠? 그쵸. 여기요. 더러운 양말에 여러 개의 쪽지가 붙어 있다. 센지 형, 형 양말 좀 가져가. 다시 내려놓지 말고 치우라고. 겨우 5cm 옮겼잖아. 형 방으로 가져가. 개웃기게 노네. 그리고 다시 가져오지 마. 아직도 여기 있잖아. 내 방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었어? 때려쳐. 근데 개웃기다 진짜. 메시지로 해 얘네들은.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니까 저기 저거 알록달록한 게 저기 부엌이랑. 어? 나이스. 잠깐만 나이스. 이거 네. 지금 소파 밑에 있는 돈 이거 저건데 얘네들 건데 내가 먹어도 되나? 여기서 부엌하고 그 거실 있죠? 네. 엄청 왔다 갔다 보세요 빨리. 그 사이를 빨리 빨리 왔다 갔다 보세요. 얘가 빡치는구나. 빡치 더 빨리 더 빨리 좀 더 짧은 간격으로. 그럼 무슨 소리 날 텐데 중간에 무슨 소리 나지 않아요? 막 삐삐삐삐삐삐 소리 났어. 그럼 한번 말 걸어보세요. 와우 좋은 집중이 되는 건 정말 고된 일이군. 원래 더 해야 되나 보다 다른 데서 나오려면. 계속 난다 계속 나와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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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
아니네. 아 그냥 보지 마시다. 아니야 나 하고 싶어. 아 예. 더 많이 해달라고 그래. 훨씬 더 빠르게. 아 끊어.